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결선 투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된 1차 경선 결과 김영록 예비후보가 40.93%, 장만채 예비후보가 32%의 득표율로 각각 1, 2위를 기록해 두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50%씩 적용해 합산한 뒤 오늘 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검찰에 맞고발하는 등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 당국이 공정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합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선관위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와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검찰 내 신고센터와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10곳과 협약식을 갖고 투표 동료 등 홍보 활동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KBS 순천방송국과 함께 도지사와 교육감, 전남 동부지역 시장군수 출마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지역 주민들의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여론 지지세와 정당별 지지도를 전해드립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먼저 도지사 후보군 전체를 대상으로 어느 후보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장만채 후보 43.2, 김영록 후보 39.4%로 민주당 경선에서 경합 중인 두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2.4%였습니다. 장만채 후보는 40대와 50대 순천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김영록 후보는 60대 이상 광양시 고흥군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공천 후보로는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장만채 후보가 41, 김영록 후보가 35.5%로 여전히 박빙의 경합 양상이었습니다. 세 명이 경쟁 중인 전남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지지도는 어떨까? 고석규 후보가 27.6, 장서궁 후보가 21.4%로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오인성 후보가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석규 후보는 19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장서궁 후보는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80.7%로 야당들을 압도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모두 3%대 이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50대와 자영업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군별 500명씩 전남 동부권 주민 2,000명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은 뒤 유권자 구성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했으며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이어서 여수시장 고흥군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수시장은 주철현 현 시장이, 고흥군수는 공영민 예비후보가 각각 지지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후보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철현 현 시장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권세도 예비후보가 20.4%, 권호봉 예비후보가 19.6%, 김유화 예비후보가 16.6%를 차지해 2위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기타 후보와 지지 후보가 없다, 무응답은 각각 1.4%와 5.4%, 2.1%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주철현 현 여수시장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고 김유화 예비후보는 30대 이하에서, 권호봉 후보는 30대, 권세도 후보는 40대 연령층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약진했습니다. 주철현 현 여수시장의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9.6%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흥 군민들에게 군수 후보로는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예비후보가 54.9%, 민주평화당 송비근 예비후보가 36.1%, 기타 후보 3.2%,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8%, 무응답이 3.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연령층까지는 두 후보 간의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다 50, 60대에서는 급격히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와 순천 KBS가 공동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주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은 순천과 광양시장 후보자 지지도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가 고소득 수산업 실현과 활기찬 어촌 건설을 위해 내년도 해양수산사업에 5,700억 여원의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어업인 대표와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으로 신규사업 101건을 포함한 145개 사업에 필요한 5,728억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비 2,490억 원을 신청하고 나머지 예산은 부담 주체별로 지방비 1,369억 원, 융자 682억 원, 자부담으로 1,187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공공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사업비로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노후시설은 30%, 긴급시설과 우레탄 시설은 각각 50%씩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출마자가 몰리면서 전남 정가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경선 심사와 과정이 불투명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난 7일 후보 공모 절차가 본격 시작된 이후 1인 시위와 집단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의하러 오신 거예요? 1등으로 1등으로 됐는데 얘 꼴등을 주나 이 말이에요. 탈락한 예비 후보들은 적합도 조사와 평가가 불투명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적합도 조사 기간이 일부 누출됐다는 의혹과 사기 등 전과가 있는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되는 등 공천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도 조사라는 것을 내세워서 다 날려버리고 다섯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전략공천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 그럼 전남의 전략공천이 3개라 했는데 벌써 도당에서 5개를 쓴 것 아니냐. 후보자 선정 심사를 맡은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은 모두 18명. 외부 추천위원 일부를 제외하고 10명의 지역위원장이 추천한 인사와 당내 인사들입니다. 때문에 도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과의 친분이 공천 과정에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2-3인 경선 원칙이 순식간에 4인으로 늘어나는 등 중앙당의 개입과 전남도당의 엉성한 대처도 혼선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후보 선정 방식 보류 이유도 중앙당의 지시다, 아니다, 전남도당 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등 당직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의 신청이 넘쳐나고 보다 못한 단수 공천 후보가 심사에 탈락한 경쟁 후보를 구제해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는 특별법이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질 텐데요. 특별법 공포 한 달간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5.18의 진상조사를 위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5달.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인물들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실제로 조사를 맡게 될지입니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각 4명씩. 여야 원내대표단은 법조인이나 역사학자, 법의학자와 인권 전문가 등 중 적합한 인물을 협의해왔지만 이번 달 국회 파행으로 논의를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버리는 구조인데 이번에야말로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냥 특정인을 그냥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더 좋은 분이 검증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국방부는 한편 위원회 조직과 진상규명 신청자의 범위, 진술인의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담은 세부적 시행령을 만드는 중입니다. 특별법이 강제조사권이 미흡하게 담기는 등 다소 아쉬운 채로 공포된 만큼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행령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이달 말까지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의 공청회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게 광주 지역 의견만 수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국민 여론을 좀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 육군본부의 80대책위원회와 국방부 5.12 연구위원회 등 5.18 왜곡 조직이 새로 드러나면서 5.18은 발생부터 왜곡까지 점차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8년 만에 주어진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를 한계와 논란으로 얼룩지게 하지 않으려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진상조사를 통해 구현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도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의 대표 관광 콘텐츠인 낭만 버스킹이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펼쳐집니다. 공연은 매주 금, 토, 일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공연 장소 5곳에 주제를 정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국내외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천 울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2018년 신규 직원을 선발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달 말 채용 공고를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농도를 보시면 경기도 안산이 78마이크로그램, 서울 강동구도 5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서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황사용 마스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곳곳에서 초여름 수준인 25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영동지방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7.7도, 대전 5.4도, 부산은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강릉 26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